준공한 지 1년 반밖에 안된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.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 물빼기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주 외동읍의 한 저수지. 준공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저수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. 미세하게 물이 새다 어느 순간 뚝이 터지는 돌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. 그 물이 그 안에 이렇게 와 이렇게 저수지가 뭐물 샌다 이라네. 물이 새가 물로 먹글로 뺐다. 먹글로 좀 뺐다 이라네. 한국농어촌공사가 외동읍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175억 원을 투입해 덕동댐과 17k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저수지입니다. 이 저수지의 용량은 78만 톤으로 정밀 조사를 위해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시간당 1,000톤의 물을 저수지와 연결된 하천을 통해 닷새간 더 흘려보낼 계획입니다. 농어촌 공사는 하단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으며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저수지 그 하단부에 그 누수 및 포화 상태 그 상황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안전 및 시설물이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수지 일부 물도 지금 좀 하강시키고 있고. 하지만 준공한 지 2년도 안 된 저수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뒤늦게 전자 탐사와 지질 조사가 시작됐지만 공사 감독과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농어촌 공사는 부실 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.